것은 무사히 가능할까요? 진검을 이용하여 촛불을 꺼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준비, 시작.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천은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브레이크하는 것이니까 놀라운 솜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오늘 보신 로봇은 아직은 첫 번째 모델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좀 더 기계적으로도 성능이 뛰어나고 사람의 동작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대련 상대로서 손색이 없는 뭐 지금 목표로서는 한 3년 뒤에 3단 정도의 그 검도 능력을 갖는 검도 로봇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사람과 로봇의 검도 대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로봇 개발에 인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예. 어느 정도의 대련도 가능하고요. 예. 저는 수많은 로봇이 다 개발되는 건 찬성하는데요. 네. 두 종류만은 개발 안 되고 그냥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뭐죠? 어떤 거요? 연예인 로봇하고 방청객 로봇은.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는 검도하는 로봇이 있다. 빛나라 지식에. 과연? 만점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 셋! 이번 스펀지도 재밌습니다. 네모를 기록하는 악보도 있다. 네모를? 네모를 기록하는 악보도 있다. 그러니까 오선지 하면은 멜로디를 기록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멜로디가 아닌 것을 이제 기록하는 악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빅박스. 비트박스. 예. 비트박스. 우리가 보통 빅박스는 악보를 안 쓰죠. 음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박스 악보는 없죠. 예, 비트박스를 기록하는 악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비트박스를 왜 기록 못해? 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북치기, 박치기 하면 그거 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사도 나와 있어요. 박충충 범푸드 범뿜 우짝 뻥뿡. 네네, 진짜요? 박충충 범푸 우짝 뻥뿡 되잖아요, 이게. 랩 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상상력을 여기서 조금 보태자면은 예. 아, 울음소리나 어떤 소음 같은 거, 소음을 기록하는 악보도 있다. 울음소리 같은 거. 울음소리도 기승전결 있잖아요. 처음에 맞았을 때 이러다가 크레박스 때 땡! 울어가지고 이런 거. 아, 그래요? 이런 거 갖다 딱 그렇게 우는 거. 그건 악보로 재미있겠는데 그런 악보. 울음소리를. 울음소리를. 아니 뭐 동물 소리나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틴틴 파이브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손주들이 할아버지 옛날에 뭐 했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틴틴 파이브 때 활동하던 그런 예. 것들을 예. 어떻게 말해주냐? 바로 이 네모를 기록하는 악보만 있으면은 역사?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손주들이 딱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추억? 아니 근데 그건 다 DVD나 뭐 비디오로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 뭐 했어? 어 저거 틀어봐 머리 치워 머리 어, 할아버지 싫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싫어 썩 나가!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네. DVD나 뭐 비디오 테이프 없어도 이 네모를 기록하는 악보만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네.
우리 후세들이 이걸 봅시다. 다 진짜? 보고 배울 수가 있답니다. 모르겠어. 아니 뭐야? 인생을 봅시다. 기록하는 악보? 인생인가 보다. 인생. 인생인가 보다. 인생을. 대단합니다 진짜. 네모를 기록하는 악보도 있다. 기호 또는 숫자로 음악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악보. 그런데 음악뿐 아니라 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무용보가 있다는 제보. 무용보? 전문가를 찾아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무용을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무용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오? 바로 이것이 무용을 할 수 있는 악보, 즉 무용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영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용부 학생들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따로 무용 실기 할 때 본 적 없는 거 자세하게는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처음 보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단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테이션 무용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법의 특징은 신체와 또 무게와 시간과 공간의 이런 요소들의 기호를 만들어서 마치 오선지의 악보를 그리듯이 무보에 이 기호를 넣어서 우리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무용 기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발레 작품 동쿄테인 무용보를 보면 일정한 표시의 기호들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 라반이라는 사람이 신체의 부분들을 특수한 기호로 표시하여 이 기호들로 동작을 내어 하나의 악보를 만든 것이 바로 무용보. 정지 동작을 표현한 무용보는 이렇게. 그리고 이집트식 무용 동작은 왼쪽의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기만 한 무용보.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겸 실험맨이 직접 수업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인기 많은데요. 수업은 기호에 따른 동작을 연습하고 기호들을 이용하여 무용보를 그리고 무용보를 보고 다시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현대무용이군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그린 무용보를 보고 나름대로 표현해보기도 하는데 그럼 전문 무용가가 아닌 실험맨의 움직임도 무용보로 그릴 수 있을지 실험맨의 동작을 무용보로 기록하고 현장과 격리된 전문가가 재현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실험맨 동작 들어갑니다. 얼핏 보기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단조롭고요. 그래서 아마 금방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실험맨의 동작을 무용보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어렵지 않게 술술 거려지는 무용보. 완성된 무용보를 실험맨의 동작으로